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이번 주 관심마 3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역시 부산에 대상 경주가 있어서 문세영 기수, 이혁 기수, 김용근 기수, 임다빈 기수, 박우릉 기수 이렇게 5명의 기수가 부산에서 출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에 있는 기수들 중에 좀 관심권에 들어줄 수 있는 기수들이 있는데 일단 뭐 박태준 기수나 그다음에 안토니오 기수 이두 기수가 약간 좋은 마필들에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역시 50조에는 임교훈 기수가 주전 기수가 되겠고요. 요 기수들만 이번 주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마 3두 중에 첫 번째 마필은 옥천 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19조에서 출전하는 마필인데요. 주행 검사를 한 후에 다리 쪽에 골막염이 생기는 바람에 장기 휴양을 갔다 왔던 마필입니다. 휴양 이후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직접 그 전에 주행 검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을 한번 치렀습니다.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에서 일단 사착을 했습니다. 근데 주행 검사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만 그래도 추진을 했을 때의 반응한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들어서 윤태욱 트랙라이더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강한 조교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조교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말이 이제 끌고 가려는 힘은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힘이 뭐냐면 신마들 자체 같은 경우는 병합 조교를 해야지만 막 말이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심을 붙여줘야지만. 근데 옥천차강 같은 경우는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잡고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제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갑니다. 윤태혁 트랙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갈바지가 상당히 좋은 기수이고 이 컨트롤하는데 뭐라 그럴까, 말을 유도하는 부분 상당히 잘해요. 그리고 끌고 가는 말을 힘이 있게 땡기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압축시키는 기술이 있는 윤태혁 트랙라이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완전히 잘해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박태준 기수가 기승한다면은 한번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냥 용승철처럼 그냥 뚝 압축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냥 노면은 사코너에서 딱 노면은 그냥 튕겨져 나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필은 33주에도 출전하는 오천복이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33주 서인석 조교사 마박이 좀 침체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말들이 다 살아나지 못하고 인기 말들이 좀 무너지는 경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천복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이 오천복이가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는데 12간지 중에 이게 말신이 있다는 게 이게 오천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들이 보면은 주행을 5번을 했는데 이 5번을 한 기간을 따지면은 한 7, 8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이 약간 늦어졌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고 주행 검사 때 능력 비달을 당했던 부분도 말에 대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씩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행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데뷔전에서 일단 이 마필도 사착을 했습니다. 사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현종 기수가 이번에 일단 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약간 스타트가 느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이 1200m, 1300m에 출전하잖아요. 근데 1300m에 출전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안말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요. 스타트에 늦은 단점이 있지만 라스트에 채찍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걸음걸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데뷔전에서 사착, 이번에 채찍을 때렸을 때 반응한 모습까지 좋은다면 두 번째 경주인 이번에는 입상권 한 자라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국내산 4등급 S테이크랑 병합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6등급 마필이 외산 4등급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월요일 조교도 보시면은 상당히 뒷다리 힘도 많이 들어가고 목수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목수임이 좋아졌다는 거는 종구 운동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데뷔전에서의 경험과 주행검사의 다섯 번의 경험까지 이루어졌다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이현종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최근 부진한 건 맞습니다. 이현종 기수도. 근데 마지막 추입은 항상 잘하는 기수이고 지난번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출전한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 5경주에 출전하는 머니가락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머니가락은 이번에 부담량이 55.5kg의 핸디캡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김효종 기수가 일단 조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지금 착승권에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라서 코너 4개짜리 1700m는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냥 강하게 밀어줘야 되고 또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데 최근 김효종 기수가 그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1400m 거리가 내려왔습니다. 코너 2개짜리 경주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만 잘 파악할 수 있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 4코너까지 안쪽에서 갇혀버리는 바람에 추입 타이밍을 놓쳤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빼고 나와야 되는데 안쪽, 바깥쪽, 또 외곽 모든 말들이 감싸고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김효종 기수가 빼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미리 빼고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수가 잘못한 게 김효종 기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레이스 자체가 거의 안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난번에 김효종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이번 1400m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다고 판단됩니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고 한 바퀴 내내 힘으로 몰아줘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 김효종 기수가 계속 탔지만 입상 실패했어. 제가 봐서는 이번에 김효종 기수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베텐선 조교사도 약간 뭐 기수를 믿는 스타일이지만은 최근 너무 착승권에 맴돌았다는 거. 김효종 기수가 마지막에 기승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이번 머니가락을 추천드립니다. 자, 조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종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이 마필도 오른쪽 뒷다리의 힘이 어느 때보다 많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쭉쭉 안쪽에서 펜스에 대놓고 지금 첸치까지 되는 모습인데 잘 가요. 지난번에 병합조교 때는 이렇게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는 김효종 기수가 직접 펜스에 대놓고 병합조교까지 하면서 채찍까지 때리면서 채찍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찬스라고 판단되고 55.5위에 1400m 경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